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복지TV 뉴스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가족과 지인을 만날 수 없어 불편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.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.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.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.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논의 결과 정부는 6월 1일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을 통해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며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합니다. 입원 환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합니다.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% 미만인 경우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합니다. 다만 임종 시기와 의식 불명 등의 경우 입소자와 면회객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면회가 허용됩니다. 이 경우 보호용구 착용, PCR 검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이번 조치에 대해 중대본은 해당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.